아내는 싱싱한 알을 엄선한 후 포장에 공을 들이는데요. 이런 달걀 상자 보셨나요? 어찌나 귀한지 스케일이 남다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대구, 전주, 대전 전국 방방곡곡 안 가는 곳이 없어 깨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답니다. 심지어 제주도까지 간다네요. 저희 달걀 제주도로 한 열몇 군데 정도 가거든요. 제주도는 근데 하루 만에 안 가고 이틀 가거든요. 배로 가기 때문에. 그래도 저희 달걀을 사랑해 주셔요. 오전에 수고한 유정란은 포장 작업을 거쳐 그날 오후에 바로 보내집니다. 중간 유통 구조 없이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되는 가뿐의 달걀. 그래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 크답니다. 이거 지금 몇 달 정도 실렸는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? 1,2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. 계산 안 했어요. 대충? 네, 대충 1,200개 같아요. 에이, 서민가포 제작진에겐 대충이란 없죠.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한 상자에 20개에서 40개의 달걀이 담아지는데요. 각 상자를 꼼꼼히 세워본 결과 상자는 총 58박스. 그 속에 담긴 달걀은 1,540알로 액수는 무려 154만 원에 달합니다. 황금알을 실은 트럭은 바로 택배 업체로 향하는데요. 소비자들이 바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. 이분들 늘 이렇게 많이 붙이세요? 여기요? 네. 아, 예, 예. 여기 늘 이렇게 많이 나와요. 계란 이렇게 늘 많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? 여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? 수고하세요. 네. 하루 배달 물량만 1,000개가 넘다 보니 택배를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. 배송비도 엄청나구만. 그래서 이 정도는 싼 거예요. 꼼꼼 좀 봐. 소고기 사줘. 소고기 사드릴게요. 가요. 갑부의 매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하루 1,500개를 기준으로 1년에 판매되는 달걀은 무려 40만 개. 연 매출은 약 4억 원에 달합니다.